유튜브 바이블 스쿨 성경이 보인다. 자, 5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단계에서는 조금 더 의미를 구체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이 전문적인 용어로 이 아리까리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이 번역본 대조나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거나 문학장치를 분석함을 통해서 애매하던 의미를 좀 새롭게 하고 좀 분명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 그런 단계입니다. 먼저 번역본 대조를 보겠습니다. 아까는 여기 성경사전을 활용했는데 이제 왼쪽 밑을 보면 성경 읽기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다양한 성경 번역본, 한글 성경 번역본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되게 다 좋은 번역본들이에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 두 개의 성경을 동시에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역개정 사판 그리고 쉬운 성경, 이 두 개를 대조하면서 한 화면에서 두 개의 화면을 대조하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문으로 보던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본문이 아닙니다. 이 그냥 읽어도 이해가 되는 본문인데 뭐 예언서라든지 아니면 시편이라든지 열 번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본문들이 있어요. 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쉬운 성경, 공동 번역이나 뭐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두 개 정도를 놓고 아니면은 뭐 한 손에 자기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여기 왼편 오른편에 뭐 두 개 번역본을 띄우면 세 개 번역본을 비교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살펴보면은 뭐 거의 이해가 됩니다. 뭐 제 경험상. 그리고 두 번째 의미를 구체화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문맥 안에서 표현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같은 단어라도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믿음이란 단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에 이 믿음. 이 믿음이란 단어는 신뢰를 얘기를 합니다. 그가 자신의 하나님을 믿었다. 에? 다니엘이.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1절에서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나사로 때문에 믿었다. 여기서 믿었다는 것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죠. 여기서는 그냥 호의입니다. 호의. 좋아하는 거. 그다음 히브리서 3장 18, 19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근데 여기 보면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르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순종하다는 말과 믿음이라는 단어를 동의어로 봅니다. 똑같은 믿음이라는 단어라고 할지라도 문맥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단어라고 하더라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문맥 안에서 그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훈련들을, 그런 습관들을 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의미를 구체화시키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문학적 기교의 이해입니다. 물이라는 것을 인간이 먹고 마시고 하기 위해서는 컵 안에 담겨 있어야 이 물이 사용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글이라는 것이 문학 속에 담겨 있을 때 폭발력을 지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라는 것도 글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학적 기교들이 나타나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강조법, 그다음에 수사법, 비유법 이 세 가지를 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들이 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조법은 말 그대로 강조하는 거죠. 내가 엎드리고 엎드려뜨리고 엎드려뜨리려니와 발음이 되게 어렵네요. 이게 똑같은 말이 세 번 반복하는 거죠. 엎드려뜨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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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심판을 내리고 말겠다. 그러니까 어떤 심판을 내리겠다는 말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똑같은 말을 세 번 반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강조법 안에 이 대조법은 두 개를 대조하는 거죠.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 대조되는 방법을 통해서 의인들의 길이 옳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또 이제 강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과장법은 말 그대로 과장하는 건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게 진짜 사울이 천명밖에 죽이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죠. 이 문자 그대로 이 뜻이 아니라 이거는 문학 장치죠. 과장하는 겁니다. 그만큼 사울보다는 다윗이 더 뛰어나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수사법. 수사법은 두 개가 있는데 역설과 모순입니다. 역설이라는 것은 본래의 진실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진실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 죽어야 산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죠?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산다고 얘기하니까 이거 자체 진실의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본래의 진실이 부정당하면서 부정당하는 충격적인 요법을 통해서 높은 차원의 진리로 이끌어가는 걸 역설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모순. 그리고 어떤 상태나 어떤 동작들을 묘사를 할 때 그 문장 안에 서로가 충돌을 일으키는 논리. 그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모순이라고 하죠.
그는 신인데, 그는 지금 마시를 나갔다? 신이라고 하면은 모든 것을 통제 가능한 존재여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 우상은 진짜 신이 아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유법이 있는데, 직유라는 것은 무엇은 무엇과도 같다. 은유는 무엇은 무엇이다. 은유는 이제 바로 직설적으로,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이다. 직유법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도 같다. 제유법과 환유법이 있습니다. 제유법은 일부로 전체를 표현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기서 근데 사람이 떡만 먹는 게 아니라 포도주도 먹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떡이라는 말로 음식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유법은 유산 성질로 연상을 유도함. 내가 속히 오리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그 면류관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최종적 승리. 비유법은 좀 많습니다. 알레고리. 알레고리는 한자로 풍류라고도 말하는데, 이 풍류법은 서로 전혀 다른 이야기지만 서로 연결되는 두 이야기입니다. 아가서가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시켜서 기독론적으로 많이 설교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알레고리 설교거든요. 이게 현대 신학에서는 사실 좀 비추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알레고리 방식은 사실 좀 이단 단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고, 자, 뭐 어쨌든 이 알레고리 방식이 고대 사람들 많이 사용했는데, 그래서 성경에도 가끔 나타납니다. 그다음 비유법에는 모티프, 그다음에 상징, 의인화가 있습니다. 의인화는 뭔지 잘 아실 거고, 상징 말 그대로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뭐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그때 당시 비둘기가 순결이란 내용들을 담고 있을 만한 이미지였는데, 그래서 뭐 순결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비둘기란 말을 사용하는 거죠. 그다음 모티프가 되게 중요한데, 특정한 사건들을 반복해서 열거함으로써 각자의 이야기들을 하나의 신학으로 엮어버리는 그런 장치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게 이제 모티프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불임 모티프가 성경에서 자주 나오죠. 뭐 사라의 불임, 한나의 불임, 신약 성경에서는 엘리자벳의 불임, 사라의 불임을 통해서는 뭐 이삭, 그리고 한나의 불임을 통해서는 사무엘, 엘리자벳의 불임을 통해서는 세례요한. 되게 중요한 인물들이 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불임이라는 것은 시대의 암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요청하는, 바로 독자들이 이 불임의 이야기를 읽었을 때그 전에 알고 있었던 역사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면서 서로 연결시켜서 이해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문학 장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누가복음 이 예문에는 또 어떤 문학 장치가 사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과부는 두 렙돈밖에 내지 않았단 말이야.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앞에 부자들이 헌금도 했는데. 그 이거는 뭘까요? 아까 앞에 살펴봤던 문학 장치 중에 본래 상식을 깨트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중요한 진실을 전달하려고 하는 방식, 역설법이 사용된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이 문학 장치들을 통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반복법, 그렇죠? 여기 보시다, 예수님께서 뭐 지켜보셨다, 이런 말 표현이 반복됩니다. 두 번째, 역설법. 제가 앞에서 방금 설명했던 그 역설법. 6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단계는 패턴 연구입니다. 패턴 연구라는 것은 그 해당 본문에서 반복되는 그 중요한 포인트를 찾아내서 해당 책 안에서 혹은 다른 책 안에서 이 주제들이 동일하게 반복되는지 관찰해서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통일성을 연구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예로 한번 들어보면 어떤 포인트에서 그 연구를 할 건지를 먼저 정해야겠죠. 자, 보면 가난한 과부, 이 과부. 이 과부가 되게 강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경 안에서 이 혹은 누가복음 안에서 이 과부라는 주제가 또 반복되는지 그걸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부자, 가난한, 풍족한, 가난한. 이 본문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대조되는. 그렇다면 이 포인트를 가지고 먼저는 책 안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동일 저자, 동일 장르 안에서.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읽고 있으니까 누가가 지은 또 다른 책인 사도행전. 사도행전에도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지 살펴본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 안에서 또한 이 주제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자, 누가복음 안에서는 생각보다 누가가 경제적인 불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비롯한 복음서 안에서는 이 과부와 관련된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안에서만 과부가 10일에 사용되었고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단어 검색을 해보면 성경 안에서 굉장히 이 과부의 이야기가 중요하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과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백성인지를 판별하는 기준, 바로미터가 되는 게 이 과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연구 결과를 이렇게 낼 수가 있겠죠. 성전 서기관과 같은 유대교를 대표하는 사람들과 시스템들은 과부 같은 자를 잘 돌보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본래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21장에 과부를 착취하는 서기관과 성전 시스템의 본문, 그리고 그 안에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는 본문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은 하지만 사실 그들의 행동을 봤을 때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결론으로 성전 파괴 이야기가 바로 다음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 과부의 두렵던 이야기를 많이 오해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진실들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최종 주제를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결과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 보는 겁니다. 과부의 티끌까지 탐하는 불의한 유대교를 폭로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대주제를 정했습니다.